자, 가장 먼저 진행하실 사항은 핸드폰에, 내 핸드폰의 화면이 TV에 그대로 송출이 되게끔 하는 미러링이라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TV 화면을 켜주시고요. 자, 리모컨의 홈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 화면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가장 끝에 More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스크린캐스트라는 화면으로 진입을 해주세요. TV는 이 화면 진입으로 준비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켜주셔서 인터넷을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LG폰에서는 화면 공유, 삼성폰에서는 스마트 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LG폰이니까 화면 공유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화면에 눌러보시면 이 TV 화면의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불리는 C622라는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핸드폰에서도 그대로 해당 항목이 나오니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TV로 송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저는 처음에 모바일 데이터만 켰는데도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TV와 연동 과정에서 TV와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이니까 끄지 마시고 사용하실 때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원풀이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에 이고진 소원풀이 안에 보시면 소원풀이 장착 방법과 앱 설치와 블루투스 페어링 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쫌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쫌 어플 진입하시기 전에 핸드폰의 위치라는 항목을 켜주셔야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니까 꼭 켜주시고요. 쫌 어플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에 진입을 하시면 비회원과 로그인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비회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로그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서 화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게임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콘텐츠들이 있고요. 눌러보시면, 자, 설치가 되지 않은 것들은 구글 어플에 설치를 하게끔 창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미리 설치를 해봤는데요. 자, 설치한 항목은 이렇게 바로 게임 화면에 진입을 하고요. 자, 스타트 누르고 패널링을 해주신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면 지금처럼 소리와 함께 게임이 연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 앞에 거치대 압착 패드에 붙여주시고요. 화면 비율을 조정하고 싶으실 때는 화면 공유 아이폰에서 휴대폰 비율로 보기하면 휴대폰 비율에 맞게 TV로 송출이 되고요. 다시 한번 TV 비율로 보면 TV 화면 비율에 맞춰서 어플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 활용하셔서 화면 비율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림 없이 일반 사이클로 활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자, 아래의 제품을 탈착하지 마시고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는 안전핀을 자, 전면 하나 자, 이렇게 후면 하나 장착을 해주시면 흔들림 없이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안전핀 활용해서 이용해주세요.